희망을 잃지 않고 수술이 안 그렇습니다. 된다고 항암치료 열심히 받으셔서 또 수술까지 깨끗하게 제거하시면 다들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췌장암의 치료는 그렇다면 이 치료는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검정색 줄은 내시경입니다. 네. 내시경이고 이 부분에 췌장 머리를 지나가는 담관이 위쪽으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폐색이 돼서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에서 하루에 1리터에 가까운 담즙을 배설을 하는데 이 관이 막히게 되면 고여있는 담즙이 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세균이 먹고 살 양식입니다. 네. 여기서 부패하기 시작을 하면 폐혈증으로 사람이 금방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 원칙은 담관이 폐색, 막혀있는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내시경으로 이 관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 지금 화면이 그거를 시술하는 장면입니다. 막혀있는 담즙을 뚫어주는 그렇습니다. 게 첫 번째 작업인 거네요. 왜냐하면 관이 예.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전신 마취를 걸 수가 없고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출혈률도 아주 높아지고 예. 수술이 아주 위험해지게 됩니다. 급할 때도 최소한 담 황달 수치가 5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2에나 3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수술의 성공률이 높아지게 네.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폐혈증 단계에 있을 때는 합병증이 너무나 높아지고 그쵸. 사망률이 높아지기 예. 때문에 1번은 내시경이나 또는 내시경이 불가능하거나 완전 폐색이 돼서 가이드웨어가 전혀 상방으로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밖에서 간을 뚫어가지고 바깥으로 배액을 시키는 배액관을 어머나. 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간을 뚫게 되기 때문에 출혈, 합병증이 많고 배액관을 주렁주렁 달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샤워도 못하고 생활 그 QOL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내시경을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 내시경이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내시경으로 성공적인 배액에 성공을 하게 되면 보통 2주에 50%씩 황달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 사이 동안에 외과와 그 마취과 다학제를 통해서 다양한 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수술을 시행하게 네. 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라면 내시경 중에 조직검사까지 같이 하게 되고 그 조직검사 결과를 봐서 항암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췌장암 환자분들은 다 이 수술 다 거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게 되는데 우리 담도는 췌장의 두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부라는 건 머리를 말합니다. 네. 췌장의 머리의 암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술 범위가 크고 까다롭고 어렵지만 네. 반대로 조기에 담관을 막아서 황달 증상을 빨리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예후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체부 몸통이나 미부 꼬리에 있는 암은 이게 전이가 돼서 담도를 폐색하는 시점이 이미 늦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수술이 불가능한 원격 전이가 있는 네.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술 부위는 꼬리 쪽이 훨씬 작지만 그렇습니다. 예후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도 이 폐쇄 증상 해결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아마 거의 췌장암 수술의 이제 처음에 하는 그런 내시경 수술이 될 수 있겠네요. 이 투시 영상도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네. 내시경 중 사진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습니다. 이건 밖에서 예.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팽대부를 가지고 있게 되고 위치는 십이지장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와. 그리고 형태는 덮여 있는 이 후딩 루프 안쪽으로 11시 방향으로 담관이 존재하고 1시 방향으로 췌관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주췌관과 담관이 합해져서 십이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 꾸불꾸불한 장처럼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그 기관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상인 건가요? 지금 왼쪽으로 좀 이 모양은 좀 정상에 네. 가까운 모양이고 팽대부 주변 개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증상도 자주 발생을 할 수 있고 담석도 자주 생기고 내시경 시술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 이게 이제 막 부풀어 오르고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폐쇄증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내시경으로 보고 또 투시 영상으로도 좀 봤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췌장암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항암 수술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췌장암의 치료는 수술이 가능한 조기에 발견됐을 네. 때는 수술을 가능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나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로 발견이 되었을 때 경계성 췌장암, 우리가 수술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혈관 중에서 중요한 동맥이 닿아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직을 빨리 얻어서 크기가 줄어들고 혈관과의 접점이 떨어진다면 수술 예후가 상당히 좋고 이것이 그 장기 예후에 아주 좋다는 보고가 10년 전부터 많은 논문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경계성 췌장암의 경우에도 조기 항암 치료를 해서 크기를 줄인 상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습니다. 수술이 안 된다고 항암 치료 열심히 받으셔서 또 수술까지 깨끗하게 제거하시면 다들 좋겠네요. 그렇습니다.